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손자병법의 저자, 하나님의 사람 등 30여 권의 책을 쓰셨고요. 최근에 꿈의 법칙, 에스크란 책을 발간해서 많은 분들에게 꿈을 심어준 주인공이십니다. 노병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장로님이시죠? 네. 예.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한국의 경기도 시흥에 있는 그 황금종 교회. 골든벨. 황금종. 네, 골든벨. 이름도 참 특이하네요. 네네, 황금종입니다. 네. 30여 권의 책을 쓰시게 되셨는데요. 그렇게 책을 많이 쓰시게 된 동기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다르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노 박사님께서 직접 본인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본래 군인입니다. 육사 출신이고, 육사 출신이고,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글을 쓰고 또 발표하고 강연하고 이것을 이렇게 많이 좀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깨닫고 난 뒤에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고, 최근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여기까지 34권의 책을 집필하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많은 책 중에서 우리 손자병법도 참 유명한데요. 네. 그것 소개해 주시고요. 최근에 또 책이 나오신 꿈의 법칙 에스크. 또 말씀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손자병법은 다 아시는 책인데 사실은 2500년 전에 중국 손무라는 분이 집필한 책입니다. 이것은 군인들뿐만 아니고 이제는 뭐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많은 경영인들, CEO들이 아주 애독하는 유명한 책이죠. 제가 일찍 한 40년 됐어요. 육군사관학교 때부터 이것을 접하고 이것을 완전히 제 것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도 크게 나왔지만은 제가 한 이제 15,000번 정도 이거 읽게 됩니다. 15,000번. 신문에는 한 10,000번 정도 읽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5,000번 읽으면서 나름대로 손자병법의 본질, 진술을 깨닫게 되고 수많은 책을 제가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만들었고 만만한 손자병법을 가장 쉽게 만든 책인데 그 책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베스트셀러까지. 중요한 포인트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보면 우리 손자병법 하면은 잘 아는 그 명구가 지피지기 백전불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이 말이 아주 알려졌죠. 실제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책의 중요한 그 핵심은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 가장 좋은 거죠. 경쟁 사회에서 상대방도 다치게 하고 상대방에게 나쁜 것 손해를 끼치고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한다. 이건 사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진수는 이겁니다. 온전한 전자, 온전한 상태로 나의 뜻을 이루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의 그 정말 핵심을 알게 되면은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윈윈. 서로를 이길 수 있고 서로를 이익을 줄 수 있는 상생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귀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두 책이 저를 받쳐주는 기둥인데 하나는 바이블 성경이고 하나는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이 또 바이블 안에서 또 많이 적용이 되지 않나요? 그럼요. 제 책 중에 한 5권이 좀 특이한 책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 구약에 보면 한 130개 정도 나옵니다. 유명한 예루고성 함락부터 해서 기돈의 300용사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전쟁들을 저는 신학도 했지만 신학적으로 풀면서 동시에 손자병법의 원리로 다 풀었어요. 아주 독특한 어떤 그 관점이 되었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기사들을 볼 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기독교가 그냥 드라마로 그냥 설화처럼 무슨 소설을 쓴다는 그런 비아냥거림도 사실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은 일반인들이 성경을 믿게 할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결과 성경이 나오는 모든 전쟁들을 손자병법의 원리를 풀다 보니까 굉장히 타당한 논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말을 들으면은 야,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 구성 함락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저는 이것을 정말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현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딴 전쟁은 거의 다 풀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함락만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돌아라 했을 때 어떻게 13바퀴 돌아줄 때 무너졌는가. 물론 이것은 정답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순종이 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로만 이 일반인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제가 얻어서 푸른 것이 유명한 예루살렘 함락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것을 세미나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돌아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돌아라? 단순하게. 어렵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공격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 상태입니다. 무기도 없었고 공성 기구가 없었고 훈련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급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여기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지금까지 준비된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뭐를 했어요?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질서 있게 걷는 훈련을 한 민족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군대 대행으로 나오거든요. 종살이 430년을 했지만 실제로 나올 때 그 모습은 군대의 모습이에요. 아주 놀라운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군대의 대장으로 하나님은 총사령관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36년 정도를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오기까지는 그들은 줄을 맞춰서 군대 대행으로 행군을 한 민족, 행군. 행군. 그러니까 발 맞춰서 걷는 데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는 걸어라,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제가 여기서 시간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서 다 설명 못 하는데 이렇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루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면은 전율이 느껴져죠. 너무너무 이건 기적 같은 일인데 사실적입니다. 타당한 원리에서 예루고성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평생을 바쳐서 저는 군생활도 육사 출신으로 한 30년을 했어요. 30년.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면서 손자병법과 성경이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주어진 또 사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100%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일을 제 사명으로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막연함이 아닌. 그럼요. 정말 아주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네요. 참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과학 시대의 사람들은 머리로만 자꾸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조과학 하는 분들과 자주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은 창조의 그 참 기적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경이 100% 무호하다 정확하다는 것을 밝히는 작업을 저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귀한 지혜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면 책방이나 인터넷을 들어가면 노병천 이름 치시면 인터넷에 다 나오거든요. 검색하면 많은 책이 나올 겁니다. 이용하시면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생활의 지혜 여러 가지 삶의 지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는 특별히 이번에 최근에 나온 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꿈의 법칙 ASK, ASK라는 책인데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젊은이들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물론 뭐 굴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 전략을 강의를 하지만은 저의 관심은 앞으로 세대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올바른 꿈을 가지고 정말 하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인간 사회도 정말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의무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데 그들에게 들려진 책을 보면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실 겁니다. The Secret, 비밀. The Secret이라는 책이 얼마나 무서운 책인가를 제가 잠시 설명을 할게요. 이 책은요,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3억 권이 나갔어요. 3억 인구가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실제 영향력은 6억에게 줬다고 합니다. 6억 인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 쇼에 나가서 이게 급
순간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죠. 아, 이게 참 언론이 무서운 겁니다. 언론이 무서운 건데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죠. 인간 심리 파고드는데 요즘 제일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 위기적인 이 상황 속에서 꿈에 대한 것이 너무 갈망이 있잖아요.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이 안 이루어질 때는 자살도 하게 되고 심지어 정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겨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저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책 거의 모든 젊은이들의 손에는 The Secret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분석하기 네. 시작합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비디오도 나왔지만은 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것이 에너지로 변하면서 에너지 네. 우주가 끌어당김의 법칙 유인력이라고 그래요. 유인력 네. 끌어당김의 네. 법칙에 의해서 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만 하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내 생각을 도와서 내 꿈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무서운 겁니다. 예, 아시겠지만 네. 우주를 만드신 분을 완전히 이건 뭐 제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요. 뉴 에이지거든요. 이것이 전형적인. 예, 그래서 네. 마귀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거짓의 영이고 미혹시키는 그렇죠. 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살짝 가리고 그 앞에 부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비디오도 나오고 네. 또 책에도 등장을 하면서 봐라 네. 이런 이 사람들이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 시크릿에 의해서 성공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꿈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네. 정말 본질을 잊어버리고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네. 앞으로 6억이 아니라 이건 60억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파장력이 있습니다. 네, 제가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깨야 네. 됩니다. 영적 전쟁인데 저는 구약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계속 연구했지 않습니까? 아, 네. 저는 잘 다이 그런 면에서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걸 깨뜨리는 무기를 주십시오. 4년을 기도했어요. 4년을.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게 정말 이러고 이상의 막강 성이었더라고요. 네, 너무 컸어 이게. 너무 네. 거대했고 네. 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니까 더 엄청난 영향력을 맞아. 발휘했고 네.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중에 네. 하느님께서 저에게 킹 제임스 버전 네, 거기에 마태복음 매튜 7장 7절 말씀으로 저한테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걸 보게 하셨어요. 네네. 펴는 순간에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예수님께서 네. 하신 말씀이요. 아 너무너무 우리 다 아시는 말씀. 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구하라. 구하라. 네. 영어로 ask. 네. 찾으라. 네. seek. 그죠? 네. 두드리라. knock. 네. 그 이니셜을 따면 ASK. S-K.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면요. 네. 시크릿은 첫째 생각에 머물고 있어요. 꿈에만 머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꿈에 갈망하다 보니 그게 다 빠져버렸어요. 행동력이 없고 그야말로 뒷부분이 없어요. 머리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가장 큰 맹점.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책의 그 지시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성공을 못 하거든요. 생각만 계속 갖고 있다 해서 성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쓰러지고 결국은 많은 숫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두 번째는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을 배제한 우주가 다 이루어진다는 끌어당김에 의해서 네.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에스커였어요. 이 뭔가면 첫째 구하라. 이것은 네. 꿈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크릿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꿈을 구하는 겁니다. 네. 꿈을 구해야죠. 두 번째, 꿈만 있으면 안 된다. 네. 두 번째, seek, 찾으라. 그것은 꿈을 구했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way. 네, 네. 이 방법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꿈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이 방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seek가 너무 중요하고 세 번째, 네. 방법을 찾았으면 knock, 문을 두드리라. 그렇죠. 이 두드려야죠. 방법이 있는데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모든 실패는 바로 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모든 실패는. 네, 네. 문을 과감하게 두드리는 것이 나크거든요. 그게 그렇죠. 나크 1단계입니다. 문을 두드려서 열렸으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네. 끝까지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리느냐. ask. 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드려. 이게 놀라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 ask 이 사이클은 이 꿈을 가지고 ask를 부르짖는 순간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것이 이 ask입니다. 네. 이거 완벽한 꿈의 법칙. 아, 완벽하네요. 예, 완벽한 꿈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꿈의 법칙의 의미도 좀 제가 잠깐 말씀드릴 네. 필요가 있는 것이 네, 네. 세상의 법칙은 인과 법칙입니다. 인과 법칙. 인과 원인이 법칙. 있고 결과가 있어요. 네. 심은 대로 난다는 거죠. 난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꿈의 법칙은 완전히 반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네. 꿈의 법칙은 꿈을 고정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애스크, 꿈이 뭐라면 그것이 이미 된 걸 고정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쓰면은 책 한 권을 쓴 상태이다 해서 네. 미래형과 동시에 마지막 매점은 현재 완료형으로 끝냅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시제입니다. 이 꿈의 네. 법칙 시제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네. 이미 현재 완료로 끝났다는 사실을 고정시켜 놓고 네. 원인을 만들어 나갑니다. 거꾸로. 그래서 seek, knock, 그 이 ask 첫 번째 단계를 고정시키고 된 거를 확정하고 네. 다음에 seek, knock를 만들어 나가는 법칙이 꿈의 법칙입니다. 자꾸. 이것은 사실은 마가복음 10장 24절 말씀이죠. 네. 내가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이미 이룬 줄을 예, 이룬 거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 꿈의 법칙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요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일반화된 법칙으로 확장시켜 놨어요. 지금 제가 많은 곳에서 이것을 강의하고 있고 작년이죠. 한국의 네. 예수 엑스포에서 전 세계 CBMC 기독 실험인 한국 대회를 했어요. 40차. 네. 그때 제가 주강사로 가서 꿈의 법칙 에스크를 강연을 했습니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큰 도전 받고 이대로 지금 그렇죠. 전 세계 흩어져서 하고 있고 네. 올 1월 8일에는 의회, 중국 의회에서 중국 대회를 했어요. 네. 저를 또 초청하셔가지고 네, 네. 2박 3일 동안 곧바 이 에스크를 제가 강연을 했어요. 네. 수많은 우리 기독 실험인들이 도전 받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제 꿈을 완성시키고 그러면서 안쪽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일반화된 법칙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관통하거든요. 그렇죠. 위대한 이 법칙을 제 꿈은 그렇죠. 전 세계 시크릿의 6억이 아니라 60억 인구에게 이것을 퍼뜨리는 것이 제 꿈이고 이건 네.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비전이죠. 이루어졌다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꿈의 법칙이 있고 에스크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게 에스크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당연한 거죠. 확실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박사님은 자신감을 왜냐면 제가 했다면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결국은 인간은 욕심이 있고 인간이 하게 되면요 그 속에 반드시 자기 명예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뭐 이름을 높이고 네. 자기 부 뭐 축적하려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지만은 네. 예수님이 명령하신 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지만은 알지요. 이런 식으로 다시 네.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서 하느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네. 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꿈 때문에 무너지는 수많은 우리 네. 그렇습니다. 영혼들을 향해서 네. 예수님이 다시 저라는 참 부족하지만 저를 도구로 삼아서 네. 네. 이제 세상 전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구하라. 네. 찾으라. 두드리라. 네. 이보다 네.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에스커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네. 일어나서도 에스커 에스커 하여튼 생각날 때마다 에스크를 외치라. 잠잘 때도 에스크를 외치라. 꿈속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작동시켜서 잠재 의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것이다. 네. 그 실제로 이것이 제가 1년 동안 실험했거든요. 작년 네. 1월 첫 번째 이거 제가 1월 첫 주에 이게 태동되면서 1년 동안 이것을 적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 네. 제가 전 세계에서 호주, 캐나다, 중국, 몽골, 하여튼 해를 섭는 나라에서 네네.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계속 사례를 네. 모으고 있어요. 에스크를 외침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네. 많이 접수되고 그 책을 좀 제가 쓰셔야죠. 강연할 때마다 그 A를 다 들고 있어요. 네. 아주 감사한 것은 단동. 단동이 참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늘 꿈에도 그리는 통일. 중국하고 네. 신의 위에 단동이 네. 그 얼마나 중요한 접점이에요. 거기가 네. 북한을 바라볼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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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 에스크 1호점이 생겼어요. 카페 앤 브레드. 에스크 1호점 마태복음 7장 7절 맷 네. 77 네. 그 안에 들어가면 네. 에스크 시크 나크 에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고 제가 다음 달에 아마 그 단동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에스크는 전 세계로 퍼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주인이 바뀐 건데요. 왜요? 그 시크릿에서 네. 바뀌어 네, 시크릿은 이건 네. 마귀의 아주 놀라운 계략입니다. 네, 네. 거짓의 영입니다. 아주 정말 네. 포장된 네. 위험스러운 교묘합니다. 책이네요. 다소가 네. 넘어갑니다. 아, 그걸 우리 박사님은 이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를 도구 삼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발견을 네. 하셨단 말이죠. 그럼요. 네, 제가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박사님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깨뜨려서 포장. 예. 깨뜨려 저는요, 제 네. 사명이 있어요. 구약 전쟁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 강의를 하면서 네. 놀라운 마귀들의 전략을 다 제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걸 깨뜨린 손자병법의 원리를 깨뜨리면서 그건 약하다. 그거로는 네, 그거로는 이제 강력한 꿈의 무기로 이제 나가겠다. 예. 여기 먼저 네, 지금 박사님 갖고 계신 게 예, 계란인데요. 계란이죠. 보십시오. 네. 이게 모조품입니다. 지금 제작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달걀입니다. 네. 에스크 운동의 상징이 네. 에스크 에그입니다. 에그.
에스크 달걀. 이게 뭔가 오뚜기 달걀이에요. 오뚜기. 에스크, 네. 에스크 달걀이 네. 의미는 달걀은 부활이고 생명이죠. 네. 꿈이 그런 겁니다. 달걀처럼 잘 간직하면 부화돼요. 생명으로 태어나지만은 네. 꿈을 잘못 간직하면 달걀처럼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죠. 항상 잘 간직해야 되고 네. 이것이 항상 이게 넘어질 듯 하다가 바로 서는 것이 오뚜기지 않습니까? 오뚜기죠. 그러니까 에스크 운동의 핵심 예, 상징물이 바로 에스크 달걀이거든요. 오뚜기 아, 네. 달걀. 네, 네. 이 속에 뭐를 넣느냐. 안에 네. 자기 꿈을 적어 넣습니다. 아, 네.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네. 이것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던져보고 그러면 네. 내가 절망할 때는 다시 오뚜기처럼 바로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꿈을 키우고 이걸 늘 갖고 다니고. 네. 네. 그럼 누구나 이제 나의 꿈을 그 안에 그런 집어넣는다고요? 써서 집어넣고요? 네. 늘 보고 던지고 던지고 차에서도 보고 공부할 때도 보고 또 특히 환자들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네. 여기 꿈을 내가 언제까지 태어나겠다. 태어난다. 네. 아예 확정시켜놓고 그걸 그렇군요. 돌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순간적인 실수로 재소자들 네, 네. 교도소에 계신 분들도 네, 네. 이걸 보면서 다시 재생의 성공의 꿈을 키우고 그렇군요. 또 수험생들 학생들 네. 네. 이것은 적용되지 목표. 않는 분야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제가 꾼 꿈은 모든 사람이 에스크 에그를 가지고 네. 늘 이것을 돌리고 던지고 하면서 네. 이 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아직 제작이 그러네요. 완료가 안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장치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안 깨지게 예. 하면서도 안 깨져 친환경적으로 여기 건강까지 네. 제가 더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 이온 그 관계되는 거 음이온 있잖아요. 음이온요. 그것도 넣고 네. 또 아주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 나는 것도 방향제 같은 거 넣을 네. 생각이에요. 아, 그래서 네. 항상 가지고 있을 때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면서 건강에도 도움되면서 네, 네.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을 지금 그 연구하고 안에 손자병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들어 있죠. 왜냐하면 손자병법의 유명한 말이 예, 예. 승병 선승 이후 구전이라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있어요. 군영편에 사군영편에 또 지는 군대 패병은 선전 이후 구승이라 먼저 덮어놓고 싸우고 승리를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싸움을 하게 되는데 반대. 세상적인 법칙은 바로 네. 후자입니다. 네. 세상적인 인과 그렇죠. 법칙은 먼저 네. 싸우고 난 뒤에 나중에 성공, 승리를 네. 구하는 거예요. 네. 패병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세상 법칙입니다. 네. 하늘의 법칙인 그렇죠. 꿈의 법칙은 선성, 먼저 이겨놓고 그 후에 싸움을 구하는 멋진 전쟁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것이 바로 꿈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놀랍게 하느님이 네. 이 손자병법을 그동안 40년 동안 나름대로 만오천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깨치가 난 뒤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에스크와 같이 접목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하늘께 죄송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는 건 예, 이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같이 40년 동안 손자병법을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완전히 달통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 성경을 또 뭐 네. 해를 수 없이 읽으면서 네. 그리고 이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네. 때가 되니까 네. 저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앞으로 이제 모든 일반적인 사회 지책을 다 내려놓고 네. 앞으로 이걸 위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 에스커. 네, 예. 네, 그러셔야죠. 예. 우리 박사님 제자들도 지금 많은 키우셔야죠. 지금 어떤 곳까지 계획하고 있는가? 우리 미주에는 우리 LA를 중심으로 에스커 유니버시티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에스커 유니버시티, 에스커 대학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에스커 꿈을 네. 키워주는 인재로 만들 네.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월드타운 우리 이모세 목사님과 같이 손을 잡고 이 지역에는 네. 에스커 랜드도 준비 중에 있어요. 랜드 엄청 큰 에이커를 네. 지금 에이커를. 장소가 있어요. 그 LA 네. 북쪽에 그게 에스커 랜드에 지금 우리 어디요? 우리 저 디즈니 랜드처럼 네, 디즈니 랜드 꿈의 랜드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요. 에스커 랜드 그 속에 수많은 그 장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유. 거기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젊은이들이 네. 꿈을 키우는 장소. 그리고 네. 모든 게 갖춰진 에스크 랜드를 그렇죠. 만들 생각이고 네. 그냥 타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뭔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그 훈련소 그리고 내조도 가능하고 만드실 계획이시군요. 그리고 거기서 합숙하면서 완전히 이걸 취득할 수 있는 같아요. 그거를 지금 네. 꿈꾸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반드시 저는 무조건 된다고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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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에스크 유니버시티를 통해서 수많은 에스크 인재들을 키우고 꿈을 그렇죠. 잡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마귀한테 넘어가기 쉬운 것이 바로 꿈이거든요. 꿈을. 성공 네. 꿈 이걸 잡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이것으로 네. 세상의 모든 악의 영을 깨뜨려야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그럼요. 가면은 안 들을 사람이 그래서 없을 이렇게 것 같아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에스크 에그를 꺼내서 이 던져요. 네. 그러면 똘똘 돌다가 딱 서잖아요. 네 신기한 달걀이 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네. 뭔가 아니냐. 이게 에스크다. 에스크다. 그거 설명해 주면 돼요. 네, 네. 당신 필요하냐. 이게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운동 중에 에스크, 에그를 나눠주기 운동이 있어요. 나눠주기. 나눠주기. 내가 하나를 갖고 있으면 두 개를 구해요. 두 개. 네. 그래서 나와 같이 꿈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에스크 운동의 중요한 것은 나만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나를 같이. 중심으로 두 명을 손잡고 같이 네. 가자는 것이 네. 에스크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에그를 나눠줘서 자, 당신도 나와 네. 같이 가자. 네. 내가 도와줄게. 그럼 그 친구도 이걸 갖고 있으면 또 다시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꿈의 다단계. 꿈의 다단계. 네, 맞습니다. 요즘에 네. 다단계 많잖아요. 다단계가 이게 나쁘게 보면 하늘에서 나쁘게 좀 실제로 네.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선한 다단계로. 그래서 제가 책에도 있지만 선한 꿈의 다단계. 꿈을 다단계로 하는 만큼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꿈을 다단계로 네. 하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가지면 두 명을 차리자. 그 두 네. 명이 또 네 명이 된다. 여덟 명이 된다. 열여섯 명이 된다. 서른두 명이 된다. 네. 네. 순식간에 꿈의 다단계로 에그는 세계로 퍼져나갈 것으로 지금 네.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직 제작 단계에 있는데 아마 이것이 2, 3개월 후에 세상에 나올 때는 많은 네. 부분에서 꿈의 혁명, 네. 제가 표현하는 말로 꿈의 혁명이 일어날 걸로 하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네. 계란을 어찌 물질과 비교하겠습니까? 이것은 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하나의 그렇습니다. 계란을 갖고 있으므로 정말 추구하는 심령이 네. 늘 에스크를 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 죽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죽고 소망이 없어 죽고 네. 믿을 바가 없어 죽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록 작은 달걀 하나지만 이걸 통해서 살리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고 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네. 이것을 발견한다면 네. 그보다 귀중한 일이 되겠어요. 네.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어떻게 그 에그를 착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 에스크를 집필하면서 계속 기도한 것이 네. 하나님 책도 너무 중요하지만 꿈의 법칙 에스크 이 책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이게 약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뭔가,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뭔가, 바로 생각나는 것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아, 그러셨군요. 부활절에 네. 달걀을 에그. 나눠주기.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ask, 에그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저도 생각지도 못한 귀한 발견에 지금 제가 감동을 많이 지금 느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나눠줄 수 있을까 저도 머릿속에 그렇죠, 상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이거 저는 전도의 앞으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예, 최고입니다. 이거 전도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많은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에스크를 가지고 네. 간단한 방법 소개하면 요즘 전도 방법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 힘들어요. 생각보다는 네, 볼펜도 나눠주기 예, 하고 그런데 에스크는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에스크 달걀을 가지고 나눠주고 네. 나눠주면서 네. 우선 이 절차를 보면은 우선 에스크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내가 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에스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두 번째 전도 언제까지 몇 명 하겠다 딱 정하면 그때 두 번째 방법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방법을 찾으면 돼요. 누구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라요. 세 번째 네. 그 방법이 나왔으면 낙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도 될 때까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에스크의 특징이 뭔가 하면 네.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예, 에스크의 마지막, 나크의 두 단계 중에 마지막이 언제까지 두드리냐? 문이 열렸으면 될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치.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강력하게 하게 됩니다. 네.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요. 내가 하느님께 꿈을 딱 일단 올렸고, 그렇죠. 방법을 찾았고, 이제 두드리는 것밖에 없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포기를 뭐 안 하면 포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강력한 이 시대의 전도의 무기도 바로 에스크 전도법이에요. 이 에그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재정적인 소스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네, 재정 뒷받침 하는 분이 필요한데 네. 저는 많은 분이 저한테 왔어요. 한국에서 왜? 너무 이 사실 이 사업적인 큰 그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게 이익을 네. 줍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는 분이 많이 왔는데 다 제가 떨쳐버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네. 제한테 제가 선택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하느님을 진짜로 만난 분. 정말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물질을 하느님께 주목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누군가를 찾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엄청난 앞으로 부가 축적될 수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말 하느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그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아마 곧 될 것 같기도 해요. 기도하고 네,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나오자마자 아마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많은 예, 이건 제가 기도하기는 이건 뭐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sk lander들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이 엄청 많아요. 이 사업으로. 그렇겠네요. 액세서리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네. 자동차 키에도 ask egg를 넣어가지고 하고 그렇죠. 또 여성분들 핀도 마찬가지고 네네. 목걸이 네. 더 발전시키는 안이 하나가 ask golden egg을 만들려 그래요. 황금알 실제로. 네. 그래서 항상 목에 걸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네네. 이 종류가 다양하게 지금 나올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네네. 앞으로 전 세계는 아마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 세계 어떤 곳에 가더라도 ask 달걀이 어디도 보일 수 있는. 네, 어디든지. 네, 보일 수 있는 그것이 될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네, 꿈에 애그 하면 누구나 네, 갖고 싶어 하죠. 갖고 싶죠. 예. 네, 그것도 제가 이런 그럼요. 말씀들을 죄송하지만 가격도 아주 부담없는 가격을 할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가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뭐 단돈 뭐 5불도 관계없이 네. 아, 적은 돈으로 구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구할 수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죠. 누구나 하나 정도 갖고 있을 갖고 정도로. 네. 예수님의 법칙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성공해야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겨야 돼요. 이제는요. 어떤 경우도 지면은 안 됩니다. 네. 세상은 어차피 전투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하고 성경의 전쟁사를 하다 보니까 네. 강력하게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요. 어쩌든 이 전쟁터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병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네. 갖고 있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겨야지 천국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영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에 이겨야 되고 이겨야 세상적으로도 사실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야지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가 네. 지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는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더 잘 돼야 된다. 믿는 자들이 더 높은 데 올라가라. 네. 더 많이 돈을 벌어라. 그리고 그것을 네.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바르겠어야죠. 그것이 중요하지. 네. 겸손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뒤로 빠지고 뭐 내가 뭐 낮아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겸손은 그것이 아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더 마냥 강 위치에서 나를 낮추고 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겸손이지. 그걸, 네. 그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네. 이긴 자였잖아요. 네네. 예수님 우리 큰 성들 이미 하신 분이고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사실은 이긴 자들이거든요. 네. 이걸 잘 명심하시면 답이 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앞에서는 너무 냉철하게 깨뜨려 보기 때문에 사탄이가 벌벌 떨고 감이 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불교였어요. 저는 불교. 아 그렇습니다. 불교였다가 천주교 중학교를 다녔고요. 하나님 전격적으로 네. 저를 또 선택하셔서 기독교로 들었죠. 언제 저는 기독교로 중학교 3학년 때. 네. 제 책이 이제 딴 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책 한 일주일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따끈따끈한 책이네요. 따끈한 책인데 12가지의 에피소드. 제가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진솔하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도구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네. 제가 그분께 전도하고 교회 가겠다 약속을 받아낸 그 역사의 기록을 제가 이제 네. 박정희 대통령을 전두한 그런 장군 소위 해가지고 군인 시절에 네, 저 육군 사관학교 다닐 때 이제 박지만 군이 들어왔었고 제가 네. 박지만 군을 케어 멘토로 또 지정 받아가지고 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박지만 군을 전도했고 지금 잘 그 교회 다니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네. 지금 대통령님하고도 네.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그 당시 유신 마지막 어려울 때 네. 제 그때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살려달라. 대한민국을 네. 살려달라. 어떤 네. 나라인데 네.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네. 처음에는 우리 박 대통령이 참 잘하셨지만 네. 마지막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 그게 다 마귀의 그 계략이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알거든 저는요. 네. 우리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사명 걸고 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만나서 그분께 사실 복음을 전하고 아, 많은 분들이 사실 복음을 전하셨지만 결국은 참 어려웠죠. 어려웠군요. 제가 이제 마지막 네.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래서 아, 네. 그분께 강력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받아들이고 아, 교회 가겠다 약속을 하시고 11.6을 맞고 이제 서거를 하셨죠. 아, 네. 그 얘기를 하나님의 사람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이 책 속에 소상하게 네. 뒤에 제가 책에 적어놨습니다. 네. 네. 지만 씨도 중간에 아, 조금 방황이 있었죠? 예, 네. 곽선희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아 결혼 잘 했고, 아, 지금 서양의 변호사에게 이제 둘째가 났죠. 박 네. 대통령 또 조카 났다고 그랬군요. 이번에 경사가 났다 그랬죠. 아, 네네. 아, 정말 믿음 생활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하죠. 참 놀랍게. 네. 네.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역사의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딴 것보다도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정하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00%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나온 것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에스크로 이제 모든 것을 깨뜨리는 네. 정말 이 책이 최고의 무기를 저한테 주신 것이고 예, 무기의 책으로 예, 예.
영적 그 글을 이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걸 이제 앞으로 영적 무기의 책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까지 책을 있습니다. 몇 권이나 쓰셨습니까? 34권째죠. 이제 하나님의 34권째. 사람이요. 34권째. 하나님의 사람이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계획은 뭐 어디까지나 에스커 운동. 네, 에스커 운동. 지금 뭐 네. 중국, 캐나다 뭐 많은 나라에서 제가 에스커 국제 연맹을 조직했기 때문에 네. 많은 나라에서 동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중국 들어가야 되고 또 다음에 또 이게 워싱턴 뉴욕 쪽에 들어가서 집회를 해야 되고 네. 뭐 하여튼 각 나라 다니면서 에스커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 에스커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에스커를 같이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에스커. 교회에서 하고 또 교민들 초청하고. 교민들 초청. 네. 그리고 이건 어차피 이제 비디오로 다시 또 만들 거예요. 해서 비디오로도 전 세계에 또 이렇게 영어로도 네. 해서 나갈 거고. 네, 또 많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제 나이가 죄송하지만 얼마 지금 네. 딱 60 됐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네. 질문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저는 타이트한 생활을 하면서도 네. 수많은 어떻게 보면 산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저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도 못하자면 잠을 거의 못 잤죠. 사실은. 그렇겠어요. 하루에 한 잠을. 책 쓰시고 또. 한 30년 이상을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자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 4시 네.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항상 뭐 작업하고 책을 집필하고 네. 하다 보면 네. 네. 새벽 1시 주로 그럼 3시간 반 자고 3시간 자고 네. 지금은 조금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아직은 습관이 되셔서 아직 건강하니까 우선은 괜찮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운동들이 또 학교 랜드 네, 그런 부분들이 제자 양성 네. 네. 네, 많이 하셔서 정말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네. 혼자서 너무 힘드시잖아요. 해야죠. 같이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네, 네. 네. 하나님께서 참 쓰시는 방법이 여러 부분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또 느낍니다. 에스커 달걀의 또 하나의 특징 말씀드리면요. 네. 이게 오뚜기가 새는 원리가 어떻게 쓸까요? 오뚜기가 쓰잖아요.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오뚜기에서 착안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에스커 달걀은 오뚜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네. 밑에 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뚜기가 되거든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내가 성공하면 할수록 내가 네. 꿈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무게중심을 무조건 낮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조건 낮추라. 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하면 넘어가 버려요. 오뚜기가 넘어가 버려요. 자만해지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항상 이 오뚜기의 의미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될수록 하늘 앞에 바짝 낮추라. 사람들 앞에서도 바짝 낮춰서 네. 겸손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간 네. 또 에스커 에그의 또 특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에스커 에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네. 그러니까 늘 가지고 만져거리고 던져보면서 넘어질 듯 하다 바로 쓸 때 아, 내 마음이 높아지면 넘어지는구나. 네. 성공할수록 내가 더욱더 마음을 낮춰야지 네. 오뚝오뚝 서는구나를 계속 이렇게 의식화시키는 것이 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 박사님이 있게 하신 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학도 하셨고요. 네. 역사의 또 한 페이지의 주인공도 네. 되시고 또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주셨고요. 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책 속에서 그 전쟁 부분들만 또 발췌하셔서 거기에서 또 손자병법. 이건 하나님의 특별히 주신 지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극동방송에서 제가 6개월간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계속 방송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네. 예,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그냥 흥미있게 네. 많은 분들이 듣고 이렇게 도전을 받고 하셨다고 그래요. 네. 이 꿈을 이룬 사례들도 책으로는 네. 앞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네요. 아, 그럼요. 지금 계속 모으고 있고 이제 꿈의 법칙 에스커는 이게 원본이고 앞으로 2권, 3권 계속 사례가 나올 거예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 혹시 그 야채 가게, 총각네 야채 가게 들어보셨죠? 한국의 그 젊은 애들이 네. 놀라운 그 속도로 네. 신선한 야채를 가지고 네. 제공하면서 아주 멋지게 성공하는 그런 네. 체인점을 가지는 네. 거긴 청년들이 제 강의를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전부 다 깨어졌어요. 네. 그래서 새벽마다 그 고생하면서도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와요. 그렇구나. 박사님, 에스크를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계속, 어떨 때는 밤 1시, 2시에 문자가 와요. 아, 어떨 때 좀 귀찮죠. 그렇죠. 잠을 자야 돼. 깨끗하게 소리 나면은, 응?
누굽니다. 에스커. 에스커 하는 사람을 ER로 붙여가지고 에스커라고 부르거든요. 네. 저는 지금 1차 목표가 10만 에스커입니다. 10만 명. 네. 10만 명 에스커로 뭉치면 100만은 금방입니다. 1000만 금방이고 1억이 금방입니다. 이게 꿈의 법칙 에스커 다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네. 이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10만 더 차고 있어요. 거의 아, 수많은 네. 젊은이들이 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소망이 그럼요. 있고. 네. 영어로도 책이 할 거예요. 어차피 영어를 해야 돼요. 어차피 영향력을 미치고 더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해요. 네. 제 두 아이가 미국에서 15년간 공부를 했거든요. 네.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자녀가 둘이시군요. 예, 예. 큰 아이는 지금 탈봇 여기 바이올라 탈봇이죠. 네, 아주 좋은. 시카고 네, 네. 무디 바이블 졸업하고 목회자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와 있어요. 부부가. 네, 네, 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여기서 공부 끝내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두 아이를 보면서도 네. 어차피 영어를 네. 해서 요걸 에스크를 영어로 다 만들어서 네. 전 세계 동시에 해야 되겠다. 네. 언제 다 될 거예요. 네. 중국어로도 좀 준비하고 중국어. 그렇습니다. 네. 공산권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그들이 그 정말 앞으로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공산권에서는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아주 그렇습니다. 통제된 그런 것이 많잖아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꿈의 달걀을 보낼 거예요. 이거를 보내면 자연스럽게 북한에 들어가서.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밝히지 못합니다만 위에 왔던 그 중요한 분이 저하고 같이 네. 하자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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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그 안쪽에서 아, 네. 그 학교를 통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앞으로 이거 완성되는 날 북한 들어가서 에스크로 북한을 네. 주님 말씀으로 새로운 것도 보기는 애근데 예. 애들이 볼 때는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것은 감춰진 무기입니다. 감춰진 예. 예. 네. 비수죠. 비수. 주님의 무기죠. 주님의 무기입니다. 예. 되게 신기하면서도 네. 갖고 싶죠. 전 세계 어디 가도 네. 싶... 너무 갖고 싶네요. 예. 네. 어디 가도 정말 예. 예. 이게 거부감이 없는 없죠. 전혀 없어요. 또 얼마나 또 아름답게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예쁘게 만들 거예요. 그럴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몇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무적의 색깔 있잖아요. 레인보우. 우리 네. 꿈의 우리 그 레인보우. 우리 네.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던 무적의 색깔 에그도 나올 거예요. 빨간, 네. 주황, 네. 노란, 네. 초록, 파남보. 해서 내 꿈이 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 빨간색으로 가지고 내 꿈을 하나 이루고 다음에 또 주황색으로 이루고 네. 노란색으로 이루고 해서 네. 일곱 개의 내 꿈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큰 인물이 네. 되는 거죠. 네. 그것까지 기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이건 많은 면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뭐 말씀 들으려니 너무 많은 기억 속에서 많은 귀한 말씀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2세들 때문에 그 아픔이 참으로 많거든요. 그럼요. 미국에 예, 참 그들에게 저 꿈을 심어주어서 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네. 꿈도 어떤 꿈이냐가 네.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 이 책에도 제가 넣었지만 도대체 어떤 꿈을 꿔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이 삶 가운데 한 번 꿈을 잘못 정하면 그 잘못된 꿈 때문에 인생을 다 망칠 수 있는데 그렇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꿔야 된다. 네. 네. 나만 위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정말 같이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네. 잘 돼야 돼요. 내가 남을 그렇죠.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강해야 네, 되고 네, 네, 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쓰러지고 내가 그냥 넘어져 가버리면 뭐 할 네. 수가 없는 의미가 거예요. 없죠. 우선 네.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네. 이 어떻게 달걀처럼 네.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박사님과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바빠지시고 네. 네, 이런 계획 중에 또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지혜를 주실지 또 그건 모르겠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네. 돼요. 또 다른 기대를 하시면서 예. 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네. 각 시대마다 네, 네. 사람을 택해서 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네. 저는 이 시대에 제가 이 사명을 제가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할 겁니다. 기도 네.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네. 참 정말 존경하는 우리 교포 우리 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네. 이 운동에 에스크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의 모토가 있다면 어떤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네. 못한다. 믿음 그리고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을 네. 믿어야 된다. 두 번째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것은 응답이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네. 연결됩니다. 역시 에스크 법칙입니다. 예, 결국은 그리 연결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저는 네. 믿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네. 문제를 네. 제가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손자병법. 예, 여러분 참 많이 책을 읽으시고. 꿈의 법칙 에스크도 지금 시중에 나가 있으니까. 네. 예. 네 꿈의 법칙 에스크. 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또 나눠주고 싶은 분에게 좋은 귀중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에스크.